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NLP 자연어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허다원입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2017년도에 나온 Attention is All You Need로 현재 구글 스칼라 사이테이션을 봤을 때 2136건일 정도로 굉장히 핫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분야 내용을 훑다가 이제 좋은 논문을 읽으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표 순서는 논문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아키텍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자연어 처리 방법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 long short-term memory 등이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이제 RNN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RNN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순차적 특성은 유지되지만 데이터 거리 간의 거리가 멀수록 정보 손실이 되는 제약을 지니기 때문에 조금은 단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제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어텐션 모델이 있습니다. 어텐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대부분 약간 주의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점이 self attention이라는 것을 이용했는데요. 이건 이제 어텐션 자체가 이제 데이터 간 거리로 인해 손실되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이렇게 임팩트를 줄 때, 조금 더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각 원소가 다른 원소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만을 이용한 모델로, 그래서 이제 RNN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줄고 성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이거 아키텍처 내부의 서브 레이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크게 설명을 하면 엔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풋의 경우에는 X로 표현했고 이제 엔코더의 아웃풋은 Z, 그리고 이것을 넣어서 디코더 아웃풋 Y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시문을 I like a cat으로 했었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바이페어 인코딩을 이용해서 여기에 특징을 이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풋 인베딩을 거치게 되고요. 이때의 디멘션은 512로 계속 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베딩 경우에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과 이제 컨캣이 될 건데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원 핫코더 같은 것을 이용해 해서 바이너리로 한 반면에 여기 시니스웨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그 위치 간 정보를 좀더 강조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인코더는 일단 총 6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레이어는 같은 서브 레이어를 갖고 있고요. 먼저 서브 레이어에는 총 2개의 레이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때 인코더의 인풋과 아웃풋은 512 디멘션으로 갔고, 이것은 이후에 디코더에 사용되는 일부 키라던가 밸류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멀티헤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멀티헤드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먼저 멀티헤드에 들어가는 Selected Product Attention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임베딩을 통해서 이제 키와 키와 밸류 이렇게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각의 키와 밸류의 디멘션은 64가 되고 그 이유는 H가 이게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H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et while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the product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uery와 key 이렇게 두 개를 the product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과 이제 키에서 이게 얼마나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correlation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 경우 조금 더 높은 값을 지닌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케일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K 디멘션으로, 루트 K 디멘션으로 각각의 값들을 나눈 겁니다. 먼저 이게 어텐션 스코어라고 제가 말을 안한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이 되고 이것을 디멘션에 따라 스케일드 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더 프로덕트가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래디언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한 거고요.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큰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수식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을 이제 value랑 곱하면서 이제 각각이 얼마나 영향을 서로 주고 있는지, 얼마나 큰 값을 지니는지 혹은 작은 영향을 갖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이제 총 8개를 얻게 되고, 여기서 컨캣을 거치고, 이제 리니어를 거치면서 하나의 레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은 이제, add와 norm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add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adding residual connection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값을 같이 더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진행한 이유는 여기 있는 위치 정보가 이후에 조금 손실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 normalization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논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기 X가 이제 이전 레이어, 여기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residual이랑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multi-head attention을 거치고 거친 이 값이랑 합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것이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값은 feedforward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relu 펑션과 이제 두 개의 리니어 펑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제 엔코더로 나왔을 때 디멘션은 총 5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멀티 헤드의 수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결국 H는 총 8개, 그리고 각각의 쿼리,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코더의 예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인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사각형은 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총 8개의 헤드가 있고,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메이킹이 이제 more과 difficult와 좀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도 이제 인코더 파트의 5나 여섯 번째 레이어를 나타낸 거라 할수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이제 it가 이제 law와 application, 그러니까 각각 다른 헤드에서 다른 것이 좀더 어텐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 파트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인코더 파트에서 나왔던 값들 중에 이제 키와 밸류를 사용해서 이제 중간에 멀티 헤드 어텐션에 넣을 건데요. 먼저 이것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디코더에서의 멀티 헤드 어텐션 첫 번째 레이어가 인코더와 다른 점은 여기서 마스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포지션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단어가 아닌 단어들에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을 주어서 약간 연관성이 없는, 아니, 연관성이 있는 값들만 뽑아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쿼리를 이용하고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다시 multi head attention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후의 과정은 사실 인코더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리니어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softmax를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이게 약간 번역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처리해서 결과 아웃풋을 보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풋과 아웃풋의 값은 이제 512로 동일하게 될 거고 그 이유는 특히 여기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키와 밸류 값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self attention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레이어당 전체 연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elf attention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마스크 처리한 거라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는 self attention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낮은 그 연산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렬화가 가능한 연산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sequential operation이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1이기 때문에 병렬화가 가능한 연산이 늘어난다고 할수 있고요. 긴 센텐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각각의 어텐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자체를 사용했을 때 모델 자체의 동작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때 사용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혹은 뭐 하드웨어 그런 부분을 설명한 건데요. 이 부분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nglish French Dataset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사용했고요. 또 German Dataset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마무리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다음과 같고 여기서 Optimize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LDAP을 사용했으며 Regularization은 Residual Dropout을 이용해서 약간 중간 랜덤하게 Sub-layer 를 셀렉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블 스무딩을 통해서 약간 좀 약간 정확하지 않은 인풋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 accuracy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그런 파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파트를 봤을 때 여기서 BLU가 이제 지표 하나의 그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거라 할수 있는데요. 먼저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큰 값을 지니고 있다고 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트레이닝 코스트 자체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빠르게 그러니까 비용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델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를 보셨을 때는 먼저 이게 베이스로 지정한 거고요. 이제 B를 보시면 이제 키 디멘션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키 사이즈가 모델에 어떻게 미치느냐를 확인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더 프로덕트가 필요로 하고 이게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크기에 따른 영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6과 1024의 비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롭아웃의 유무에 따른 성능 차이도 확인할 수 있고요. E에서는 이제 포지션의 인베딩을 여기서는 시누소이드를 이용한 반면에 여기서는 한번 그냥 일반적인 포지션의 인베딩을 사용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베이스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스탠다드하게 사용한 이 베이스 네, 베이스를 먼저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정된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트레이닝이 잘 됐다. 약간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 그냥 설명할 겸 넣었던 걸로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 논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이제 recurrent와 convolution을 하지 않고 attention만 사용한 모델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빠른 학습 속도를 지니고 더 좋은 성능을 지닌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번역뿐만 아니라 이미지 등큰 입력을 갖는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발표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네. Keyed attention이랑 Selected attention이라는 게 동일한 용어인 거죠?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잠시만. 7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Scaled 다시 한번 attention. Selected product attention? 아, 네. 이게, 이게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10페이지에서 네.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메이킹이랑 more difficult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좀잘안 와닿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텐션이 좀더 가해진 파트에 이제 컬러 표시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헤드에서 좀더 나중에 그냥 약간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softmax를 거쳤을 때, 각각의 퍼센트가 좀더 연관성 높은 퍼센트지라 나타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서, 네. 1페이지 맞나요? 연산량을, 이게 아니고 좀더 뒷부분이다. 연산량 비교하는 거에서, 네, 여기에서, 셀프 어텐션이 이제, 양 사이드 말고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아까 비교했었잖아요. 하나 단어를 볼 때, 그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을 계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연산량 자체가 리커런트 레이어나 컨버전 레이어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5의 1에 대한 복잡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사실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이해한 것에 따르면요. 먼저 512개였던가요? 그렇게 원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모든 거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멀티 헤드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총 헤드를 여기서는 8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8개로 나뉘게 되고 마지막 각각 64 디멘션끼리 다 계산을 마친 다음에 컨캣을 했을 때이 컨캣을 할 때는 이제 RNN과 조금 다르게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약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민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RNN이라거나 다른 것보다 연산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금 거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네. RNN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포워딩 할 때나 백프로파일 할 때나 둘 다, 어쨌든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인풋 값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 백프로파일 때도 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이 단어에 영향을 미쳤는지 찾기 위해서 한참 뒤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가 이해하면서 말하는 게 결국에 이 어떤 단어와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즉 글로벌 디펜던시를 찾기 위해서는 RNN 같은 기존의 모델들은 너무 많은 연산량이 필요한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일단 인풋이 시퀀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매트릭스 통째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한 번에 연산을 거치게 되면은 이미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텐션들이 다 구해졌기 때문에 글로벌 디펜던시 찾을 때 그냥 이미 구했던 걸 이제 룩업만 하면 되는 이런 5의 1의 연산을 취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 들으면서 제가 이해한 바랑 좀 달랐다고 생각한 부분이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인데, 네. 포지셔널 인코딩에 아까 전에 바이너리적인 거를 추가해서 아, 포지션 아니요. 값을 더
강조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요. 그 바이너리는 원핫을 얘기한 거고요. 아, 그거는 포지션, 네네. 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다른 거고, 여기에서는 포지션 엔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시누소이드를 이용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포지션 인코딩이 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게 물어볼까요? 사용된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I와 R을 봤을 때는 이제 like와 이제 각각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I랑 cat을 봤을 때는 이게 연관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좀더 포지션 정보를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원핫 같은 경우에는 1000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완전 옆에 있는 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둘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누소이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포지션 정보를 입력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맞는 말 같고, 근데 네. 그 분명 맞는 말인데, 그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그 트랜스포머는 그 문장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통째로 입력하기 때문에 네. 그 매트릭스에는 사실 그 순서값이라는 그 타임스텝 정보를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아, RNA 같은 경우는 네, 워드 맞습니다. 임베딩을 통해서 어떤 타임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통해서 시퀀셜함을 이제 강제로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어떤 순차 다음에 온 단어다라는 것을 정보를 줄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그 정보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지션 인코딩을 추가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네. 아, 네, 그 부분 있었고, 한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좀 뒤로 가면서 볼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근데 슬라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스톱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여기가 맞습니다. 네. 그 마스크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디코더에서 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하잖아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해한 버릇은, 이게 만약에 영어 문장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하고자 하면은 이제 RNN 인코더에서도 사실 뭐 I love you에 해당하는 걸 I love you 이렇게 세 개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프랑스어에 I love you에 해당하는 이제 시퀀셜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디코더에. 근데 트랜스포머 자체가 문장을 매트릭스로 만들어 전체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코더가 원래 시퀀셜하게 그 타임스텝에 해당하는 것들만 참조를 해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매트릭스 이미 I love you에 해당하는 불어 해당하는 그 문장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I에 해당하는 것만 연산에 수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불어 문장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러브 유를 지워버리는 거죠. 얘를 참조하지 않고 연산을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치팅을 못하게 이미 나온 것들만 계속 셀프 어텐션을 하고, 뒤에 것들은 계속 지워주고, 또 새로 나왔으면은 그거는 다시 참조할 수 있게 하고, 여전히 안 나온 것들은 계속 참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씌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킹을 씌우는 것 자체가 성능을 저하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엑스페리먼트 때뭐 리절트 비교하는 거기서 리스트릭트드는 아마 그냥 되게 스몰 모델 이 정도로 그냥 좀 비교하기 위해서 작은 모델 일부러 설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스킹하는 기법 자체가 그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네요. 그게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아, 말씀을 방금 드리고 설명, 아, 네,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싶어요. 네, 저는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